안녕하세요, 호구님들. 오늘도 어찌하는 여자입니다. 오늘 조금 특별하고 빠르고 신선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플레이스 스튜디오 그리고 블랙 모먼트에서 빅 이벤트 준비를 해왔습니다. 무려 아우터 400개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이벤트도 아닙니다. 영상을 한번 다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셨던 아우터 중에 한 가지를 고르셔가지고 아래 더보기라는 제가 링크 달아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제품명 쓰시고 그리고 제품 나중에 당첨되면 받으실 연락처 주소 성함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참여 끝입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급하게 찍고 굉장히 급하게 편집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휘리릭 빠르게 핵심만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 볼게요. 얼른 첫 번째 아우터부터 가보시죠. 우선 플레이스 스튜디오 블랙 모먼트가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아우터 리스트 중에 하나는 꼭 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브랜드가 스웨이드를 참 잘해요. 절대 그 가격으로 보이지 않는 가성비, 진짜 갓성비 스웨이드를 잘 만들어내는 집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품들 모두 퀄리티는 싹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 우선 이 제품을 제가 이렇게 컬러별로 다 받아봤거든요, 먼저. 오님들한테 드릴 거라서 미리 받아보고 검수를 해야죠. 우선 이 제품은 친환경적이면서도 매끈하고 소프트한 비건 스웨이드를 사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깨와 소매에 이렇게 파이핑 배색이 들어가 있고요. 요새 그냥 제일 편하게 막 입기가 좋은 두께감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컬러는 브라운,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기획 가격은 39,000원대로 가격대도 괜찮죠. 아, 나는 이벤트 이런 거 못 기다리겠으니까 그냥 살래 하시는 분들께도 절대 손해 안 보는 가격으로 딱 준비를 해왔으니까 같이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벤트 신청도 같이 해주시고요. 웬일이야. 너무 귀여워, 지금. 이거 핑크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일반 스웨이드 원단이랑 살짝 원단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스웨이드 제품은 약간 스웨이드 그 표면이 느껴져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표면에 코팅 처리를 한 비건 코팅 스웨이드 원단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매끈매끈하면서도 보들보들한 그런 원단감이라고 느낌을 가져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에 이렇게 몸판의 절개선이 굉장히 포인트죠. 기장감도 딱 부담스럽지 않은 스탠다드한 기장감이라서 코디하기도 편하고 데일리하게 막 편하게 입기가 좋은 그런 기장감 디자인이 될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핑크, 아이보리, 브라운, 그다음에 블랙 이렇게 총 4가지 컬러입니다. 진짜 컬러 구성도 아주 알차고 귀엽고 이런 원단감도 되게 고급지고 괜찮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원가가 조금 비싸요. 10만원대 제품인데 지금 기획가격이 48,900원대로 훅 내려갔다는 거. 사실 그냥 구매하시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번 같이 가격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중에 구매를 하실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벌써 이 제품은 살짝 크롭크롭한 기장입니다. 천연 스웨이드랑 가장 흡사한 형태의 비건 스웨이드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뭔가 매끌매끌하면서도 윤기가 촤르르르 흐른다는 거.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 39,900원입니다. 거의 무슨 티셔츠 값 정도? 상당히 지금 가성비가 말도 못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웨이 지퍼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핏감을 조절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요. 크롭이라서 크롭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율 중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핏감입니다. 이벤트에 만약에 당첨이 안 됐더라도 이 제품 그냥 내가 하나 사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는 가격대입니다. 이거 색감 뭐냐고 이거 갑자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와우, 이게 스웨이드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부들부들하면서도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이 모든 느낌 동시에 날 수 있는 이런 되게 독특한 점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또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카라 부분에만 레더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소매랑 몸통에 배색 포인트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잘 어우러지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색감 조화도 그렇고 입으면 되게 오버오버한 여유로운 핏감입니다. 근데 약간 밑에 밴딩이 들어가서 너무 훌렁훌렁거리지 않고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약간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블랙 컬러, 아이보리 컬러도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 블랙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지고 예쁩니다. 지금 실물로 보고 있는데 이 카라 디테일도 그렇고 되게 귀엽죠? 되게 깔끔하고 나도 이벤트 신청해볼까? 그리고 이 아이보리도 되게 깔끔하면서 고급진 느낌이 좀 낭낭하게 납니다. 48,900원이에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거 거의 한 니트값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밴딩이 있는 스웨이드 점퍼입니다. 이 제품은 투웨이 지퍼가 들어갔습니다. 밴딩 자체가 벌써 디자인에 큰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장감은 딱 이렇게 보시면 바로 느낌 오시죠? 많이 짧지 않은 세미크롭 기장감입니다.
크롭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데일리한 그런 핏감의 스웨이드 자켓 찾으셨던 분들은 이런 핏감이 조금 더 자유롭게 입어질 것 같아요. 컬러는 이렇게 브라운,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컬러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48,000원대예요. 지금 뭐 오늘 보여드리는 가격대들이 다 어마어마하죠.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기획가들이 단단히 준비를 한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스웨이드 셔츠가 다 있더라고. 이게 스웨이드만의 부들부들한 터치감을 굉장히 살려서 만든 제품이고요. 그리고 관리하기 쉬운 소재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추가 이렇게 스냅 버튼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똑딱. 그래서 간편하게 똑딱이로 그냥 잠갔다 풀었다가 하기가 너무 수월하고요. 엉덩이가 푹 덮일 만큼 넉넉하게 내려오는 기장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툭 풀고 모델처럼 풀어서 그냥 아우터처럼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추워졌다 하신다면은 안에 그냥 껴있는 레이어드용 셔츠로 활용하셔도 되고 여름 빼고는 봄, 가을, 겨울 이 3계절을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약간 우리의 꿀템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유용하고 찾으면 또 잘 없는 그런 스웨이드 셔츠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블랙 모먼트 제품입니다. 남성 모델이 입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블랙 모먼트 제품들은 다 남녀 공용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여성분들은 살짝 박시하게 입는 걸 즐기시는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까지 폭넓게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블랙 모먼트 제품들도 상당히 제품력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비건 코팅 스웨이드 원단을 쓴 친환경적이면서도 매끈매끈하고 보들보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뭐야 이거 스웨이드였어? 레더 아니었어? 싶은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웨이드로 코팅을 해놓으니까 이게 느낌이 되게 오묘해지는 거야. 약간 고급집니다. 이게 스웨이드긴 스웨이드인데 막 너무 훌렁거리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무 뻣뻣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힘이 딱 잡혀있는. 그래서 아, 이 집이 확실히 스웨이드 맛집이긴 맛집이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가가 139,000원이네요. 근데 지금 기획가가 39,000원에 떨어져 있다는 거. 마지막 제품 가보실게요. 이 제품도 비건 스웨이드 제품이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앞에 빅 포켓 두 개가 딱 달려있고 너무 귀엽죠? 목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이넥이 가능합니다. 약간 코트 같아. 그리고 이거 안 잠가도 돼요. 안 잠가도 이렇게 살짝 나오는 이 디테일. 너무 귀엽죠?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블랙, 그리고 아이보리 컬러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원단이 많이 들어갔는데도 39,000원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기획가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벤트가 열려있을 때 여러분들 적극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플레이스 스튜디오랑 블랙 모먼트가 스웨이드 강자긴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만져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아, 오그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이벤트도 다 해보네요, 진짜로. 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는 이런 거를 상상도 못했어요. 뭔가 상상은 잠깐 했지만 그게 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거든요. 다 오그님들 덕분입니다, 진짜로. 최대한 많은 수량 확보를 해왔고요. 이거 댓글 이벤트 아닙니다. 그냥 아래 더보기라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마음에 드신 제품 적으시고 제품 받으실 정보 적어주시면 그냥 끝이에요. 혹시나 이벤트에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부담이 없는 가격대들이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는 꼭 구매를 하시고 이 기회들을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밑에 그 타임라인 다 걸어놓을 테니까 다 돌려가면서 꼼꼼히 한 번 더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보시는 김에 플레이스 스튜디오 그리고 블랙 모먼트 들어가셔서 신상은 또 뭐가 있나 한번 또 같이 쭉 훑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그님들 제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찔러 뷰 안녕 아우.